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문호 개방을 한 후에 이제 1905년이 되면 약 3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강산도 세 번 변한 셈이 됐죠. 그러는 사이 우리는 자주적 근대화에 성공했으면 좋으련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일은 꼬여만 갔습니다. 외세도 한둘이 아니었고요. 국내적으로도 사상이 다르고 노선이 달라서 여러모로 힘들었습니다. 고종도 안간힘을 다했지만 힘에 부쳤죠. 자, 이제 1905년이 되면서 막다른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식민지로 떨어지게 될 것인지, 식민지가 된다면 어느 나라의 식민지가 될 것인지, 자, 그 역사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2004년 일본과 러시아는 동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대규모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마치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난 것과 똑같은 이치였습니다. 다만 청나라가 러시아로 바뀐 것뿐이었죠. 이제 두 나라의 승자는 한반도를 손에 쥐게 될 것이고 또 만주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해왔습니다. 1904년 2월 8일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러시아 해군을 급습했죠. 그리고는 육지전투에 나서서 만주의 봉천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세에 몰린 러시아, 기세가 오른 일본. 자, 이 마당에 다급해진 러시아는 발틱 함대라는 최정예 함대를 동해로 급파합니다. 그런데 이 발틱 함대는요, 유럽의 앞바다에서 동해까지 오게 됩니다. 스웨즈 운하를 거쳐서 왔더라면 그만큼 시간을 줄일 수 있었으련만 스웨즈 운하 지배권을 갖고 있는 영국은 일본 편을 드느라고 이 스웨즈 운하를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돌아서 인도 앞으로 해서 대한해협에 오게 된 것이죠.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한다는 발틱 함대, 그러나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결국 대한해협에서 일본군에게 대패하고 말았고요. 결국 약 2년에 걸친 전쟁 끝에 일본이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전쟁이 나기 직전 고종은 전쟁을 예견하고 미리 중립을 선언해버렸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러시아 편이었죠. 하지만 전쟁에 휘말리기 싫었던 겁니다. 특히 일본에게 이용당하기 싫었던 거죠. 하지만 일본 역시 고종의 생각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4년에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했죠. 그 내용은 일본이 원하면 언제든지 군사상의 목적으로 한반도의 땅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중립을 취하려던 우리 고종과 대한제국의 수를 쓰러뜨린,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이 러시아를 대파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체결하면서 결국 러시아가 휴전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자, 그 직전에는 일본은 미국과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었고요. 또 이어서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을 맺으면서 결국 세 나라 사이에 비밀거래, 뒷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국은 인도를, 그리고 미국은 필리핀을, 그리고 일본은 우리 대한제국을 하나씩 거느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중재를 해서 러시아와 일본이 포츠머스 강화조약, 즉 휴전협정을 맺게 됐던 것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요 사진은 이제 러일 전쟁에 참전하는 일본군의 그 보무도 당당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요거는 이제 유럽의 그 화가들이 이제 만평 형식으로 그린 것인데요. 요게 결국은 오른쪽에 러시아 병사, 왼쪽에 일본 사무라이, 그리고 그 사이에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우리 양반 한 사람이 중간에 끼어서 오도가도 못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취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또 그 다음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등장인물이 4명으로 늘어나는데요. 왼쪽에 러시아 군인이 있죠. 자, 칼을 들고 일본군이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그 뒤에 영국과 미국이 있다는 사실이죠. 즉, 영국과 미국이 일본의 후원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그건 바꿔 말하면 일본이 예뻤다기보다는 러시아가 두려웠던 나머지 러시아가 만주와 한반도로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 편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영국이 스웨즈 운하를 열어주지 않았던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당시 유럽이 바라본 러일 전쟁, 그리고 유럽이 바라본 우리 한반도의 아주 불행한 운명이었습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이제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로부터 외교권을 빼앗고 또 통감부를 두어서 직접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작업을 서두릅니다. 그게 바로 을사조약의 체결이었죠. 일본 정계 최고 실력자이자 최고 원로였던 이토 히로부미, 아주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나타나죠. 그리고는 1905년 11월 17일 덕수궁 중명전에서 바로 을사조약 체결을 강요하게 됩니다. 고종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지금 중명전 보시고 있는데요. 고종 황제는 끝까지 비준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을사오적이라고 부르는 대신들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을사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일본인들이 너무 좋아서 자기네 그 공사관 앞에서 이토 히로부미 주제로 그 축하 세러머니를, 그러니까 기념식을 지금 벌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말 너무나 좋았겠죠. 그러나 우리로서는 너무나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또 보시면요. 요게 이제 그 당시 강요들 사진이에요. 여기는 이제 이완용도 있고요. 그 가운데 영친왕이라고 해서 순종 황제의 동생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태자, 아까 그 엄비, 엄상궁의 아들입니다. 자, 다음 사진 보면은요, 요 사진은 뭐냐면, 이게 원래는 동학교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끝나고 나서 10년이 지나면서 이 동학 지도부가 이제 근대화 노선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서학이 싫다고, 서양이 싫다고, 동학이라고 이름 붙였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면서 근대화 노선으로 이제 노선을 바꿨고요. 특히 러일 전쟁 때 일본 편을 들어요. 그래서 백인종 러시아보다는 같은 황인종이고 또 이웃나라인 일본이 이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본을 후원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예, 요게 이제 후방에서 보급품을 날라다주는 이 동학 교인이고요. 옆에 일본 군인 두 사람은 아주 여유 있게 가고 있고 반면에 우리 동학 교인은 그 무거운 지게찜을 지고 또 열심히 실어 나르고 있는 장면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일본 편을 들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런데 을사조약은요, 사실은 국제법상 무효입니다.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조약이에요. 첫 번째로 이 조약 원문을 잘 보게 되면 조약의 명칭이 없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 특히 외교권을 준다라고 할 때는요, 이게 협약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조약, 공식 조약으로 체결되어야 되는데 조약 명칭이 없어요. 그것은 고종 황제가 이 조약을 사실 승인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고종의 그 서명, 그러니까 비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효예요.
그래서 이제 강제로 억지로 조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요즘에는 을사조약보다도 을사늑약이라는 명칭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을사조약이 체결된 소식이 이제 전국에 퍼지게 되자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인 장지현 선생은 시일야 방송되고, 그러니까 오늘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날에 오늘에 목놓아 통곡한다라는 이런 아주 논설을 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고위 관료였던 민영환 선생 같은 경우는 자결을 했죠. 근데 이 민영환의 자결이 또 유명해졌던 이유가 뭐냐면요. 피를 흘리며 이제 죽었는데 그 방바닥에서 혈죽, 그러니까 빨간 대나무가 이제 그 방바닥을 뚫고 장판을 뚫고 이제 커졌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이요. 이 시절에 프랑스에서 와 있던 미텔이라는 주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미텔 주교가 이 소문을 듣고 이곳을 찾아갑니다. 과연 과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냐 안 되냐를 확인하고 싶어서 갔는데요. 제가 미텔 주교 일기를 읽어봤어요. 이 날짜 일기를 봤더니 미텔이 절반은 믿고 절반은 의아해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맞네. 그런데 절반 정도는 이건 믿기도 어렵고 안 믿기도 어렵고 좀 애매하네. 뭐 요 정도로 그 일기를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익현 선생이라고 있죠. 도끼를 든 선비로 유명했던 이 성리학자 최익현 선생은 이 당시에 의병 활동을 벌이다가 이제 붙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갔는데요. 거기에서 끝까지 그 단식을 하다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을사조약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약이었고요.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에게 줬다는 얘기는 사실상 반식민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후만 되면, 시간만 흐르면 저절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라는 뜻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이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반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던 걸까? 우리가 뭘 놓쳤던 것일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애국계몽운동이라는 것인데요. 이 애국계몽운동이라는 것은 학교를 설립해서 민족교육을 하고 그리고 전문가 교육을 해서 인재를 기르자. 또 회사를 만들고 공장을 차려서 자본주의를 통해서 부국강병을 꾀해보자. 또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해서 그리고 국사 국어 연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계몽해보자. 뭐 이런 취지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 위주의 계몽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전국 각지에 이제 학교 설립 운동이 본물처럼 터져나옵니다. 불과 5년 사이에 전국 방방곡곡에 2,000개가 넘는 학교가 생겼어요. 지금 보시는 학교는 휘문이라는 학교입니다. 지금도 있죠. 휘문의수. 그래서 보통 보면 교회에서 세운 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애국지사들이 이렇게 세운 학교들이 있습니다. 거의 다 사립학교입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 당시에 이제 독서열이 일어요. 이제 계몽운동 차원에서 독서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그 유명했던 베스트셀러가 바로 월남 망국사입니다. 월남은 베트남이죠. 베트남이 왜 망했는지를 쓴 책인데요. 교훈으로 삼자는 거죠. 그다음에 이태리 건국 삼걸전이라든가 뭐 미국 독립전쟁사 같은 이런 책들. 또 그런가 하면 을지문덕이나 이순신 같이 우리 민족 영웅의 전기도 많이 읽힙니다.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곤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때 일본의 어떤 작전에 의해서 우리가 일본에게 진 빚, 그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진 빚을 보통 차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차관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그 가톨릭
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채 보상 운동, 나라의 빚을 갚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성금을 모으는 거죠. 그리고 담배를 끊어서, 특히 성인 남자들 담배 끊어서 담뱃값을 아껴서 그걸 모금하고, 또 기생들은요, 가락지, 금반지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보상운동은 우리가 1997년, 98년 그 IMF 외환위기 때 우리 금모으기 운동 했었거든요. 전 국민이 돌반지, 금반지 다 내놨죠. 자,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애국계모운동에 크나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근대화 지상주의라는 건데요. 자, 철도를 예로 들어서 제가 이 애국계모운동의 그 한계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철도가 없던 시절 참 불편했습니다. 빠르게 이렇게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빠르게 이동할 수도 없고요. 또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이동할 수도 없고, 또 짐을, 무거운 짐을 한꺼번에 이동시킬 수도 없고, 그러다가 철도가 놓이고 기차가 다니기 시작하면 교통혁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교통혁명이 이루어지면 생활 패턴도 바뀌죠. 우리가 왜 뭐 하루 생활권이 됐다, 뭐 반나절 생활권이 됐다,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철도라는 건 당시 근대 과학기술이 낳은 정말 대단한 물건이었습니다. 그걸 우리 힘으로 우리의 자본과 우리의 기술로 놓을 수가 없었고, 일본이 그 철도를 대신 놔줬죠. 정말 일본은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철도를 놔줬던 걸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공짜 절대로 없죠. 일본이 철도를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아무리 땅이 작고 자원이 없다 해도요, 우리가 이때만 해도 공업국가가 아닙니다. 이 지하자원을 캐서 공업으로 쓴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금도 많고요. 목재라든가 뭐 석탄이라든가 철광, 철이라든가 아직도 곳곳에 전국 방방곡곡에 지하자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그 우리나라에 있는 지하자원을 빨리 캐서 싣고 가야 돼요. 그런가 하면 자기네 일본 공장에서 기계로 대량으로 뽑아낸 상품을 빨리 철도로, 기차로 실어 날아서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또 팔아야 됩니다. 그 이윤을 남겨야죠. 그게 자본주의고 그게 제국주의입니다. 그러려고 우리 조선을 식민지로 잡았어요. 자, 그런가 하면 한국인들 중에는 필연적으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의병부대 나옵니다. 철도가 없고 기차가 없다면 어느 틈에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진압할까요? 그렇죠? 빨리 전국적으로 퍼지기 전에 빨리 그 지역에 가서 때려잡아야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대륙 침략도 해야 됩니다. 일본의 대륙 침략의 꿈은 아주 일찍부터 장기 프로젝트예요. 한반도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제 만주, 중국, 러시아로 계속 가야 되는데 철도와 기차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게 일본이 철도를 놔야 되는, 철도에 목숨을 걸었던 이유입니다. 자, 철도를 놓고 기차역을 만들다 보면은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던 마을, 집,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논밭과 산 다 몰수돼요. 지금이야 땅값을 제대로 쳐서 줍니다. 우리 정부가 그렇게 보통 해요. 하지만 이 시절에 과연 일본인들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제값을 쳐주고 이걸 몰수했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뭐 헐값에 다 빼앗았죠. 다 빼앗습니다. 그 다음에 기차역 세우고 철도를 놓는 그 어려운 공사, 대규모 토목공사, 그 인부들은 누굴까요? 우리 한국인들입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돈벌이에 바빠 죽겠는데 그 생업 종사하지 못하고 공사판에 달려가서 일하다 보면요, 두들겨 맞기도 하고요, 병들고 다치고 남는 거 없습니다. 남는 거 없는 정도가 아니라 철도가 원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기차역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일본인들은 그 기차역 동네에 일본인 거주지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땅값이 오릅니다. 그 지역은. 여러분들 역세권이란 말 아시죠?
지하철역 끼고 있으면 땅값, 집값 비싸잖아요. 이게 역세권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권이 형성돼요. 기차역 중심으로. 유통망이 좋기 때문에. 교통이 좋기 때문에. 그러면 집값은 더욱 오르고 일본 상인들은 속된 표현으로 땡 잡는 일이 발생한다. 그런 뜻이죠. 자, 이게 철도가 갖는 진짜 그 진면목이에요. 자, 한번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요게 서울의 서대문역입니다. 서울역 생기기 전에 서대문역, 여기가 이제 처음 경인선 철도의 종착역이었죠. 언뜻 봐도 상당히 부지가 큽니다. 저거 다 우리 한국인들 재산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요거는 이제 경부선.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경인선이었고요. 노량진에서 인천 가는 경인선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경부선과 경의선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 서울에서 의주로 가는 이 철도. 이게 결국은 일본과 조선, 그리고 중국을, 만주를 잇는 거잖아요. 예, 그 기공식 사진입니다. 자, 요거는 용산역이에요. 이 용산역도 이제 서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차역이고, 특히 용산이라는 곳 자체가 일본군의 주둔지입니다. 그래서 일본군 주둔지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일본인 마을이 있죠. 지금 목조식 건물 딱 보더라도 벌써 일본의 건축 양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대전역입니다. 별로 크지 않은 동네였는데요. 이 대전이 갑자기 이제 철도 교통의 요지가 되면서 일본인들이 들어가서 일본인 도시가 돼버린 곳이죠. 자, 요건 신의주역입니다. 신의주는 경부선, 경의선 철도의 종착역. 물론 나중에 이제 압록강 철교가 생기고 중국으로 기차가 갈 때는 이제 그 중간 기착지가 되는 그런 교통의 요지죠. 평안북도의 전통적인 중심도시가 의주입니다. 국경도시고 무역도시였죠. 그런데 신의주라는 도시가 생겨요. 글자 그대로 새로운 의주, 그러니까 의주의 신도시예요. 신도시입니다. 신의주라는 도시가 원래 있질 않았어요. 거기는 늪지대였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신의주에 기차역을 세웠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일본인들이 탐냈던 자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압록강 상류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원시림의 그 나무들. 근데 교통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사진에도 나옵니다만은, 어떻게 하냐면, 나무들을 베서요,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그 뗏목 위에 그 아름드리 나무들을 딱 싣고는, 그냥 뗏목에 띄웁니다. 그럼 이게 한 달, 두 달 걸려가지고, 그냥 강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니까, 이게 늪지대까지 내려와요. 그 마지막 지점이 신의주 그 늪지대입니다. 거기다가 신의주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기차역을 세운 거죠. 그래서 다음 사진도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게 제지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압록강 상류에서 목재가 내려오면 그걸 가공해서 신의주에서 이렇게 제지공장을 통해서 종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기차에 태워서 부산을 거쳐서 일본으로 배에 실어서 일본으로 보내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자, 이렇게 신의주를 정책적으로 키우는 겁니다. 자, 도청을, 의주에 있던 도청은 신의주로 보내요. 요거는 그 전통도시였던 의주인데요. 의주의 남문인데. 여긴 전통도시예요. 모습이 안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철도의 예를 왜 들어드렸냐면, 근대화 지상주의에 빠져서 이 철도가 갖고 있는 그 함정을 꿰뚫어보지 못하고, 철도 예찬, 기차 예찬에 빠져든다는 얘기죠. 그러니 일본이 부러워질 수밖에요. 일본이 부러워지는 겁니다. 주체적이지 못한, 자주적이지 못한 근대화. 이것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이 애국개몽운동 세력의 대다수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점이 애국개몽운동이 갖고 있는 제일 큰 약점이었죠.
애국계몽운동의 라이벌 세력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의병운동 세력입니다. 의병운동 세력 역시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점점 커져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근대화보다는 자주화에 더 강조점을 두었어요. 나라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근대화는 나중 일이다. 이것이 이 의병운동 세력의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의병운동은 1905년 이후에 강해졌는데요. 특히 신돌석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아주 서민적인 그런 그 평민의병장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병부대의 그 저변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저 초기 의병 한번 보십시오. 소박하고요. 무기도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아직은 좀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의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최응원이라는 의병장입니다. 사진의 오른쪽이죠. 왼쪽은 이제 일본 이제 헌병이고요. 그래서 이 최응원이라는 사람은 마지막 의병장이라고도 하는데요. 강원도에서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함경도 평안도로 옮겨가서 우리가 식민지가 된 이후에도 끝까지 의병 활동을 펼쳤던 그런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우리 의병 운동이 이제 의병 전쟁 차원으로 확대되고 또 차원이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07년 군대 해산이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우리 한국 군대를 없애버립니다. 이게 1907년 8월 1일 날 이제 군대 해산 명령이 떨어지고 군대 해산식이 이제 열리는데 그때 박승환이라는 장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유서를 남기고 이게 알려지면서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던 이 군인들이 총을 들고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의병부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의병부대 활동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도를 부수는 일들을 해요. 자, 아까 애국계몽운동 세력의 대다수가 철도를 예찬한다고 그랬는데요. 거꾸로입니다. 그럼 의병부대는 철도를 왜 없앨까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공부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잘 알아서?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철도를 없앨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 철도야말로 왼수거든요. 왜? 왜? 자기들이 살던 재산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공사판으로 밀어붙였어요. 다치게 했습니다. 병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상권도 잃었고요. 자신들의 농토도 잃었어요. 원수죠. 그래서 이 의병부대는 이 철도 운행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밤중에 그 철도에 접근해가지고 그 침목 몇 개를 드러내버립니다. 그러면 기차가 갈 수가 없잖아요. 탈선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국계몽운동 세력은 또 뭐라고 욕하느냐. 의병을 보고. 아이고 무식한 사람들. 일본이 놔준 철도를 타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왜 그 아까운 침목을 드러내고 레일을 드러내고 에이구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했던 거고요. 의병은 의병대로 이제 피부로 느끼면서 철도와 기차를 막아야 했던 것이죠. 이게 의병과 애국계몽운동의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병운동이 100점 만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면 의병부대는 신분제의 한계를 떨쳐내지 못했어요. 예컨대 신돌석 같은 평민의병장이 있으면요. 양반 의병장이 이 평민의병장을 깔봐요. 신분 때문이죠. 니 꺼진 게 무슨 의병장이야.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 서울 진공작전 때도 이인영이라는 총대장, 그러니까 총사령관이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다 군대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효도하겠다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죠. 나라는 풍전등화, 정말 위기에 놓여 있는데, 효도하겠다고 떠나버리잖아요. 결국 봉건적인 윤리, 봉건적인 사고방식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거죠. 애국계몽운동 세력이 근대화에 매몰돼서 자주독립의 문제를 놓쳤다면 거꾸로 의병은 자주독립 문제는 챙겼지만
근대화라는 문제는 챙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둘 다 일장일단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의병 부대와 일본군 간의 전면적인 전투가 전국 방방곡곡을 이제 휩쓸어버리게 되는데요. 일본군은 철도야말로 자기들의 밥줄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철도를 건드렸을 때 기차를 못 가게 막았을 때 방해했을 때 그럴 때는 본보기 삼아서 아예 저렇게 공개적으로 처형을 합니다. 총사령에 처합니다. 그걸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본보기로 삼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됐습니다. 네, 애국개몽운동은 근대화를 강조하면서 자주화를 놓친 측면이 있었고요. 또 의병운동 세력은 자주화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근대화 측면을 놓쳤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애국개몽운동 세력 중에 신민회라는 비밀단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근대화, 자주화를 다 챙겨요. 그래서 의병운동과 연합해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죠. 이 신민회를 주도한 인물은 양기탁 선생, 그러니까 대한매일신보를 만들었던 언론인이죠. 이 대한매일신보야말로 이 신민회에 어떻게 보면 기관지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도산 안창호, 평양의 대성학교를 만들었고 당시 평안도의 최고 지도자였죠. 자, 그런가 하면 1907년 네덜란드에서 이제 만국평화회의,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고요. 이때 고종 황제가 3명의 특사를 파견하죠. 그래서 이준 열사를 비롯한 3명이 갔는데요. 안타깝게도 일본의 방해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3명의 열사 중에서 한 사람, 그 이준 열사는 결국은 그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순국을 했죠. 지금 그 묘지가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1908년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교포 전명훈, 장인환 이 두 분이 미국인 외교 고문 스티븐스, 일본의 앞잡이였죠. 이 사람을 이제 총으로 쏴 죽였고요. 또 1909년에는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또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최고 실력자였죠. 일본의 내각 제도가 수립됐을 때 바로 첫 번째 수상이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마치 그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의 그 보호자, 후견인 같은 이미지로 지금 사진을 연출해 냈죠. 아주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더라도 이번엔 또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어요. 마치 한국 문화를, 한국의 복식을 사랑하는 양, 이렇게 또 이미지를 연출해서 친근한 이미지,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연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노리고 저렇게 사진을 찍었던 건데요. 하지만 안중근 의사는 이런 이토 부미에 속지도 않았을 뿐더러 민족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 것이 그것이 한국에게 꼭 필요하고 또 한국인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권총도 준비하고 치밀하게 작전을 짜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도착하는 그 날 1909년 10월 26일인데요. 이 날을 이제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권총을 쏴서 이토 히로부미를 쓰러뜨렸고요. 결국 이토 히로부미는 결국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안중근 의사는 재판을 받았죠. 자신은 전쟁포로에 준한다라고 주장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결국 젊은 나이에 안중근 의사는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됐고요. 하지만 안중근 이름 석자는 우리 역사에 이제 길이 남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이완용, 우리 을사오적에서도 그 대표적인 매국노인 이완용을 제거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천주교인이었던 이재명 의사인데요. 이 이재명 의사가 이제 의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완용에게 이제 칼을 휘둘러서 이제 부상을 입혔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완용의 목숨을 빼앗지는 못했고요. 하지만 이런 의열 투쟁들은
계속해서 우리 한국인들의 그 사기를 드높이고 또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면서 의병운동이나 애국개몽운동 못지않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활동들은 결국 1910년에 우리가 식민지가 된 이후에도 국내에서든 또 해외에서든 계속해서 우리가 나라를 되찾기 위한 그런 운동을 펼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애국개몽운동 세력과 의병운동 세력이 힘을 합쳐서 만주와 연해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게 됐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무렵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